보험 약관 대출 받는 분들 꽤 많은데요.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 약관 대출을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6월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부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이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초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던 보험약관 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전격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이란 보험을 해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사주 신용도 평가할 때는 공유가 안 되고 있었어요. 약관 대출이 보험권 전체 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약관 대출도 이제 다 공유를 하고. 약관 대출이 DSR 포함 대상이 된 데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약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4조 원, 전년도보다 8.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최대치로 받은 이들은 보험 약관 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지고 약관 대출 받은 내역에 따라 주담대 등의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약관 대출도 신용대출처럼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는 보험 약관 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처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